오늘 어떤 간증 4346에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 간증 4346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범 사이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믿음으로 두 손을 얹은 자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십자가 보혈을 피로 퍼포스 쏟아부어서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리에서 모든 문제가 각기 믿음으로 손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사리 예수님으로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 것 같군요.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SBS. 또한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층간소음 문제가 층간소음 다툼이 해결될지다. 층간소음 다툼이 해결될지다. 또한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자녀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혼 소송 문제가 해결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지다. 또한 모자 사이가 회복될지다. 모자 사이가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여러 가지 문제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지금 어떠한 문제를 갖고 왔든지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다. 나사렛에서 깨끗게 해결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병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지금 어떠한 질병이든 간에 믿음으로 한부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각자 성도들마다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기적이 일어날지다.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기관지 천식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췌장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난소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신장암이 치유될지다.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각종 암병이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이 따라갈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여러가지 뇌경색이 치유될지다. 뇌경색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콜레스테롤이 정상이 될지어다. 여러 가지 모든 혈관 질환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손목 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족저 근막염이 치유될지다. 구강 건조염이 치유될지다. 또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초상 저주 귀신이 끊어질지다. 군대 귀신이 끊어질지다. 정신질환이 끊어질지다. 수면 장애가 해결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변비가 치유될지다. 비만이 치유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아, 여러 가지 질병 질병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서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다. 기적이 일어날지다. 피부암이 깨끗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아, 각자 하나님의 빛으로 지금 믿음으로 손은 자마다 지금 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딱 이들이 해결되는 치유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지어다.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각자 각자 머리에 손을 얹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베스 시력이 약해지고 있는 분한테서 시력이 지금 회복되는 것이 보입니다. 시력이 약한 분이 시력이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요. 에스베스 오른쪽은 약간 시력이 남아있고 왼쪽이 시력이 많이 없어진 상태인데 그쪽에서 빛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낫게 하십니다. 시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베스 시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46에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기도 했습니다. 시력이 한쪽 눈은 시력을 잃었고 한쪽에는 오른쪽 눈은 조금 살아있는데 그게 주님이 지금 안수하고 계십니다. 다음번에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